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축하합니다. 저희는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실력 있는 예술인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저를 먼저 너무 좋아요. 여기 저 처음 와봤거든요. 서울 종합예술학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그 메이세컨 교수님과 그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었고 빠른 순이에요? 아니죠. 그런 거면 1등이 있겠죠, 분명히. 하지만 1등이란 건 없어요, 세상에. 예술은. 음악도 포함이겠죠? 자, 그러면 1등이 없다면 대체 뭐냐라는 거죠. 1등은 없지만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잘하는 사람이네 정도는 돼야 돼요. 만약에 프로 뮤지션을 꿈꾼다면. 왠지 아세요? 그때부터 색깔로서 승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열심히 학문을 닦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잘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지도를 받는 그런 다 받는다면 지금은 어느 학교를 가도 실력을 출중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정말 말씀드려요. 정말 진정성을 갖고 말씀드려요.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바보같이 학교에 얽매이지 말고 음악에 얽매였으면 좋겠습니다. 멋있는데 이거? 멋있어요.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.
여기 SAC에서 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찬스가 생기면 또 더 열심히 더 재밌게 클리닉 하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학생으로 말고요. 지금부터 뮤지션으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를 응원하겠습니다. 네, 화이팅입니다. 안녕하세요.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. 이렇게 오늘 서울종합예술학교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제가 학교에 처음 와봤거든요. 원래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, 처음 와봤는데 일단 삼성역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이 도심 한가운데 학교가 있는 게 참 신기하고요. 학교에 들어왔는데도 너무 좋은 시설과 또 좋은 이런 공간들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학생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참 학생이라도 참 부러운 시간이었습니다, 제 입장에서. 그래서 클리닉 하는 애 너무 즐거웠고, 그래서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끼와 재능을 갖춘 뮤지션들과 많은 연예인분들이 계속 계속 배출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서울종합예술학교 화이팅!